참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다.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현재 인생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. 요즘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걱정을 이야기한다.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? 너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시험운이 없나 봐. 그럼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한다. 다 때가 있다.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계속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다 보면 딱 때가 되었을 때 네 거다 하는 게 네 앞에 있을 거라고.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라.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. 조언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다. 나에게 정답을 들으려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고민 상담을 할 때 아무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생각을 말해버리면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책임져 줄 수도 없는데 말하기도 조심스럽고 그리고 항상 솔직한 내 말을 말하고 나면 후회했었다. 무언가를 너무 말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할 땐 이런 생각을 되새긴다. 지나고 후회하지 말고 마음과 입을 다스리자. 해결해 주려고 굳이 오지랖 부리지 말자. 그게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. 그냥 들어주고 중보기도 해주자. 여러 경험 후에 내 마음에 새긴 다짐이다.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SNS에 좋은 기억만 올리니 하는 것마다 인생에 큰 문제 없이 잘 흘러간다고 생각을 한다.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나는 합격하고 된 것보다 사실 떨어진 게 더 많다. 나는 타고나지도 않았고 노력을 안 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다. 정말 다행인 건 내가 안다는 것,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것,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이다.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보거나 공부를 하면 바로바로 기억도 잘하던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몇 배 연습을 해야 꼭 잘하는 사람들의 옆에 갈 수 있었다.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처음으로 인생에 가장 큰 오페라의 주역을 맡았었다. 그때 나는 1년을 그 스코어만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. 레치타티브 읽다가 자고 일어나서 오페라 듣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병이었던 것 같다. 두려움을 좀 내려놓지. 지금은 그때보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열심히는 하지만 내려놓는 법을 좀 알게 된 것 같다. 나에게는 두 번의 큰 슬럼프가 있었다. 하나는 연세대학교 졸업 후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비가 없을 때였다. 참 걱정을 많이 했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걱정들이 나를 더 간절하게 시험 준비를 하고 독일어 공부를 하게 했던 것 같다. 지금은 그 시간이 진심으로 감사하다. 그리고 내 인생에 또 제일 힘들었을 때는 독일 에센음대에서 성악으로 석사 과정을 끝내고 졸업했을 때였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이제 한국에 들어온나 할 만큼 다 했다.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. 그 말을 들었을 때였다. 난 독일에 살고 싶고 꿈을 더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가족들도 이해가 됐지만 난 정말로 포기하기가 싫었다. 그때 같이 살던 언니와 동생이 있었는데 방 안에서 소리 안 내고 울려고 입을 막고 울며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난다.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도 못하고 참 못난 나였던 기억이 난다. 그때의 나를 기다려준 그 언니와 동생에게 지금도 고맙다. 근데 진짜 그때 힘들었었다. 친 오디션마다 다 안 되고 어디로 인생이 흘러가는지 모르겠고 집에서는 유학을 그만해라 하고 나이는 30살이 되어가고 주위에서는 결혼은 언제 하냐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모르겠었다. 레슨 받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. 근데 확실한 건 그때 그 시간들과 흘린 눈물 그리고 간절한 기도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이다. 내가 신앙이 없었다면 어찌 그 힘듦을 이겨냈을지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참 신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낀다. 우리 집에는 작은 기도방이 있다. 별거 없다. 그냥 탁자 하나에 촛불, 성경 그리고 계획들, 내가 뭐 하고 싶은지.
특별하게 이쁘거나 분위기가 좋고 하지는 않지만 나에게 아주 소중한 공간이다. 나의 브이로그를 보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추천한다. 그럼 어떤 일이 닥쳐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. 요즘처럼 힘든 세상에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함을 뼈저리 느낀다.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글 하나를 생각하며 일기를 마친다.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중. 그 어떤 문제거리도 당신에게 줄 선물을 함께 들고 오기 마련.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, 그걸 선물로 볼지 저주로 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다.